오늘 제주도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만원입니다. 신혼부부와 골프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제주도 관광업계는 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주시 용두암을 비롯한 만장굴 등 관광지에는 신혼부부와 일반단체 관광객들이 봄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남국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부분이 자꾸 말 파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관광 제주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13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100만 평 규모의 드넓은 자연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 돌문화공원입니다. 신화욕자공원은 4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릅니다. 일부는 좀 그전에 목장으로 쓰면서 초지지대도 있긴 하지만 그 전체 놓고 볼 때는 이제 곶자왈 지대에 들어선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곶자왈 지대이기 때문에 암석지대 그리고 그 암석 위에 형성되는 숲지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숲지대이기도 하고 중산간 지대이기도 하니까 다른 지대보다 이런 그 경관적 가치가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우선 곶자왈적인 과거 공동 목장처럼 대규모의 필지가 남아있는 그런 땅이에요. 큰 땅이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한꺼번에 취득을 하고 개발하는 데 용이하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곶자왈 지대는 쓸모있는 땅이 아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곶자왈 지역 땅값, 지가가 낮았어요.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충분히 그 이득을 얻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곶자왈 지역을 주로 개발 대상지로 삼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중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소를 마을 단위로 공동 관리해왔었다. 그런데 이 골프장으로 몇 년간 이어오던 삶의 방식이 곧 붕괴될 위험에 놓인 것이다. 지금 골프장이 한창 건설 중에 있다. 앞으로의 제주 개발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다 특히 골프장 건설이 이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제일 처음에 곶자왈에 들어선 것들은 골프장이죠. 그래서 일부 숲들이 파괴되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화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뭐 영어마을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농약 살포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또 주변 생태계 파괴 등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머지않아 가축들이 목을 죽이던 봉천수도 농약에 노출될 것이고 그러한 위협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부장은 저희 마을 공동목장과 한 6여 미터에 되는 도로 폭 하나로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용되는 막대한 농약들이 저희 마을 공동목장에 뭐 초지나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며 봉천수가 오염되었고 소야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은 실로 이제 막대합니다.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저희도 개발특별법이 1991년도에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부분도 있고요. 재정적 지원도 된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의 문제인데 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이 그때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법 시대와 함께 도민들이 내생적 개발 욕구들도 분명히 있었던 게 맞아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제주는 인구 60만 명의 개인 소득이 3천 달러 수준에 이르는 선진국형 관광지로 변모합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 법안이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제주 개발 특별 법안. 이러한 특별 법안에 대해 농민 단체를 비롯한 제주 지역 대학생과 제안은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고 다른 지방 사람 소유 토지가 많은 상태에서의 개발은 일부 재벌에게만 특혜를 줄 우려가 많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끈질긴 반대 투쟁을 펴고 있습니다. 구체별 면적은 1997년 보고에 따르면 한 113.3제곱킬로미터 정도 됐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긴 한데 2003년에는 한 106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사실 100제곱킬로미터보다 더 아래로 이제 99.5제곱킬로미터까지 감소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구분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까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지하수 개발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사용하려는 지하수 양은 하루 4,000톤. 제주 삼다수가 뽑아내는 지하수 양의 두 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입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골프장들이 도내에 뭐 한 30여 개소가 이제 인허가 되고 개발이 이루어질 때 골프장마다 이제 지하수 관장들이 이제 필요를 해서 허가를 이제 해주는 과정이 이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골프장의 물 사용량이 많다. 골프장이 지하수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업종에 관련된 얘기이고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다 이제 물을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다. 1970년 드디어 많은 사람의 소망을 담은 물의 혁명이 이 섬 지방에 이루어집니다. 땅만 파면 팔팔 쏟아지는 물, 지하수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전체 물 수요의 5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 호텔은 물론이고 공장, 농업용수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하수 자원은 강우가 땅을 통해서 이제 스며들어서 생성되는 이제 수자원이잖아요. 땅의 투수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곶자왈 지역은 크고 작은 돌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사실 넘치지 않거든요. 이 말은 지하수 함양이 곶자왈 지대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용암이 흘러갈 때 표면이 이제 깨어지거나 하는 이제 클링커층이라고 하는 그런 암석층들이 엉성한 층들이 있는데 이런 층들도 용암층과 층 사이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하수가 쉽게 땅속으로 스며들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숲이 이용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땅에 도달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일부 증발돼서 사라져버리는 물의 양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지난 5년간 이제 조사한 결과이고요.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고자왈의 숲이 없는 지역에서 강수량을 측정해서 그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같이 비교해서 고자왈 숲 내부에 숲의 지붕을 뚫고 땅에 도달하는 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무 가지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숲에서 증발되는 양이나 아니면 나무들이 이용해서 사라져버린 증산양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주도 1년 강수량을 약 한 2,000mm 정도로 잡았을 때 대략 지하수 함량률을 40%로 계산하면 그러면 연간 한 800mm 정도가 고자왈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자왈 전체 면적이 약 이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8천만 톤 정도 빗물이 고자왈 지역을 통해서 지하수로 형성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자왈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주도 내에 그 불투수 면적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지난 그 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6%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우려되는 사안이고요. 대규모 관광 개발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고자왈 지대 11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30%가 파괴됐습니다. 고자왈이 한 30, 40년 지나면서 현재처럼 원시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무는 베었으나 고자왈을 만들어내는 지형 지질 자체는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현재의 개발은 그런 개발이 아니라 그런 이용이 아니라 아예 지형 지지를 다 갈아엎는 이용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원래의 고자왈로 변화되지 않는다.